자리 착석해주세요. 들어와주세요. 네, 찬현 씨부터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XL 목소리 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XL 목소리 찬현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엑소 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레이입니다. 大家好我是XO的雷张艺兴. 네, 안녕하세요. 엑소 하우스. 大家好我是XO的黄浩. 와! 안녕하세요. 엑소 리더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엑소 리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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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네, 두 번째 투어 콘서트 맞은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신. 네, 거의 1년 만에 한국에서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되고요. 일단 저희도 이렇게 빠른 시일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두 번째 콘서트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두 번째 콘서트를 이렇게 또 바로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팬 여러분들과 많은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콘서트는 또 저희가 훨씬 더 발전되고 진화된 엑소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또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왼쪽 가주세요. 네,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스펀이 이정원입니다. 네, 먼저 두 번째 콘서트 여정을 거친 신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이돌그룹이 최고강장에서 5주년을 하는 건 엑소가 최초예요. 그리고 또 모든 장르의 가수 포털어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그만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 콘서트장에서 작년에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선배님들의 기대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3회를 했고, 5회를 한 건 정말 처음인데, 이례적으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번에 5회를 하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선배님들께서 항상 열심히 애쓰던 선배님들께서 항상 열심히 잘 해주셨기에 저희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콘서트에서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는 게 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받으세요, 여러분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부 이재혁 기자입니다. 이번 공연 앞두고요, 티켓을 구하고자 아주 대단히 났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엑소의 공연을 보고자 하는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콘서트 티켓팅 강의에 서버가 다운 일이 벌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티켓팅 날짜를 다시 재조정하는 일까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우선은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콘서트 때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매진이 됐다고 들었는데 올해 역시나 팬 여러분들께서 제 콘서트를 정말 많이 이렇게 좀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고 왜 이렇게 저희 콘서트에 를 보러 오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소식? 제 생각에는 일단 멤버가 막내 때문에 정말 각자 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볼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그 사실대로 저희가 이번에 콘서트를 준비했을 때는 정말 저희가
잔잔한 발라드에서부터 정말 모두가 하나서 정말 미친듯이 놀 수 있는 네. 그런 무대도 준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울 수도 있고 네. 제 생각에 네. 팬 여러분들이 네. 뭐 TV를 통해서 만나거나 뭐 기타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듣지만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팬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또 마주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 의해서 저희 팬 여러분들이 지금 콘서트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콘서트 하셨는데 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저번 콘서트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첫 콘서트인데 이제 많이 울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왜 울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 울었는지 궁금한데 보신 분들 우선은 왜 울었냐면은 어제 사실 잘 안 울려고 했는데 팬분들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웃으려고 했는데 뭐 많은 이유도 있었고 우선은 팬분들 얼굴을 이렇게 한 번 한 번 보면서 또 그 저희의 앵콜곡인 약속이라는 곡을 부르면서도 굉장히 많이 울 뻔했는데 계속 참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팬분들께서 이렇게 슬로건을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고마워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많이 생각이 들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진짜 너무 부어가지고 오늘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제 사실 약속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저희 앵콜곡인 약속이라는 곡이 저희 멤버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멤버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맞아요. 노래 내용에서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그런 가사들도 많이 쓰여 있는데 저도 사실 처음으로 진짜 팬 여러분 앞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절대 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공연하고 저희가 두 번째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콘서트도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했었지만 더 진화되고 그리고 더 특별한 여태까지 또 다른 10명 각각 개인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희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초점을 맞추셨다면 이번에는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는 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소통을 하고 호흡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엑스 콘서트 오신 분들은 네, 다 뛰어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안 투게이 이나이프인데요. 두 번째 대표 콘서트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콘서트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감상 포인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네. 끝이에요? 저희 이번 콘서트는 이제 섹션별로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미님이 저희가 이렇게 요정이 돼서,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요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귀여운 요정을 저희가 편집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가 EDM 섹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나고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섹션도 준비를 했는데 그때만큼은 또 모두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준비를 했고 정말 저희의 주특기인 퍼포먼스 또한 정말 저번보다는 훨씬 더 진화하고 강화된 그런 퍼포먼스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이번 콘서트에는 저희 이번 신곡이 포함되죠. 그렇죠. 네, 저희 신곡들도 이번에 공개가 되니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작곡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레이 씨가 작곡하시고 텐 씨가 작사하시고 천효 씨가 예능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곡은 제가 만든고요. 이거는 10월, 12월에 만든 거예요. 저랑 제가 트랙 만들고 멜로디 짜고 그 다음에 첸씨가 와서 불러주고 댐버 먹어주시고 원래 댐버 이름 나왔었는데 그 중에 제가 USB 홈을 잃어버려가지고요. 뭐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좀. 근데 또 많은 사람들 그 노래 되게 많이 좋아해줘가지고 아 어떡하지 만들기도 되게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내 팬 여러분 저한테 너무 많이 힘내주셔서 그래서 너 이런 방법도 좀 해봐 저런 방법도 좀 해봐 그럼 마지막 USB가 회복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그거 만들었죠. 저는 그런 감정은 챈도 충분히 알고 있고 찬영 씨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 좀 더. 네, 약속이랑 곡을 저희가 만들면서 항상 저희가 공연 위해서 팬분들께 말씀드리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항상 너무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그 무대로서 퍼포먼스로서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기면서 정말 저희 멤버들이 쓰고 싶었던 말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말들 그리고 하고 싶은 약속들을 이렇게 좀 곡에 담아봤는데 그래서 곡 제목이 약속입니다. 네. 팬 여러분들과 정말 들으면서 정말 저희끼리의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하고 또 하나 추가 얘기하는 거 있는데요. 이 곡 영어 이름도 엑소 2014라고 부제목이 엑소 2014라는 곡입니다. 저 2014년도에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그때 감사한 마음을 팬 여러분께 보답하겠다는 의미에서 부제는 엑소 2014라고 되었습니다. 네네. 정말 대박이에요. 정말 진심이 담긴 노래죠. 네. 네. 아무래도 오랜만에 콘서트고 그리고 첫 콘서트 첫날의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오늘 멋진 모습 보여드려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오 씨도 지금 다 쳤다고. 지금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되게 빡세 되게 무리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네. 무리하게 움직이면 못해요. 네, 무리하게 움직이면 많이 아프죠? 무리하게 많이 춤추면 되게 아프고 네. 지금 걸어만 걸을 수 있게 돼요. 네. 네. 춤은 못 추지만 걸을 수 있는 정도. 네, 타오도 네, 팬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회복하는 거에 회복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타오 씨가 올라오는 네, 노래들도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잘 드릴게요. 네, TV 리포트의 김예나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네. 아, 네. 네. 오늘 신곡 무대도 많이 보여주시는데 특히 타이틀곡 퀴징 무대가 있다고 해서요. 네. 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새 타이틀곡이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Call Me Baby라는 곡인데요. C-A-L-L-A-N-A-N-A-N 인데요. 네. 저희가 사실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빨리 네. 뮤직비디오도 찍었고 빨리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여드리면 기대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앞으로 아주 조금 1분에서 1분 15초 정도 보여드릴 때가 맞습니다. 정말 또 새로운 정말 발전된 엑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이니까 자세히 설명해드리지 못하겠고 정말 Call Me Baby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제목만 제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하셔서 네, 기대하셔서 엑소가 이미 뭐 한국을 뛰어넘어서 대세 그룹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요.
팬층을 보면은 10대, 20대, 30대 여성 팬들이 절대 소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 팬들이나 40대, 50대 중후반층들은 아직 엑소의 완전한 팬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들을 위한 어떠한 뭐 노력, 우리가 진짜 국민그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어렵네요. 기회가 된다면, 앞서 대선배님들의 명곡들을 리메이크해서 저희 엑소가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네, 맞사고 또 가수의 분지라는 거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 우리가 모든 게 더 좋아하면 만약에 우리 음악이 좋으면 우리 음악 진짜 그 남성분들이 마음을 흔들 수 있으면 이 노래가 나오면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그 노래로 통해서도 우리 엑소도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음악에 대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녀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면 많이 기대해 주시지 않을까요?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봐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태호샵 주입사입니다. 네. 다음에. 네. 네. 우리 여친의 수업한다는 드라마 이제 출연하시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그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관전 포인트 같이 말해주세요. 예, 우선 저희가 이제 뭐 처음으로 다 같이 이런 웹드라마인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 라는 이제 웹드라마를 다 같이 촬영을 했는데, 우선 처음으로 저희가 다 같이 어떤 그런 미니 시리즈를 촬영을 한 거에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뭐 재밌게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이제 어제 처음으로 티저가 티징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일단은 저희가 처음으로 그런 거에 도전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분명히 부족한 것도 많을 테고 어색한 것도 많을 테고 하지만 그냥 또 저희 엑소의 새로운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는 뭐 재밌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재밌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귀엽게 봐주세요. 네,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봐주세요. 네. 앞서서 신곡 이미 잠깐 해주셨잖아요. 이미 뮤직비디오도 찍었고 앞으로 보여줄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언제쯤 되면 이런 걸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콘서트 이후에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콘서트 이후에 곧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 콘서트 때 새로 발매된 앨범에 있는 곡도 하고 또 콜미베이비의 1부분도 들려드릴 만큼 가능하면 빨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앨범과 컴백 무대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제 컴백이 하게 된다면 아마 한국은 물론 또 중국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냥 활동도 할 것 같고, 네, 할 것이고, 그리고 콘서트도 할 예정이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실에 계신가요? 你好，这里是XO的白衣子主持人，来自今年二十，想一下会去中国的哪些城市，然后会有什么特别的准备吗？ 就好像您看到现在我们在准备的是韩国这边的演唱会，当然二期肯定会有计划，计划当中的，但具体的时间还没有定下来，然后具体的城市和巡回的地点也没有定下来，大家可以多多期待。但是我们希望去到中国的每一个地方，去看更多的 EXO 的粉丝。那不是那个人吗？哎，질문이 어떻게 했죠? 아, 이번 중국 투어를 하게 된다면 어디 어디를 갈지 여쭤봤는데, 아직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기대는 좋겠어요.
아니 혹시 그런 내용의 대화를 하셨다고 네.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คอนเสิร์ตครั้งแรกนะคะของ EXO ประสบความสำเร็จมาก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ในครั้งนี้ EXO มีแผนที่จะไปเปิดคอนเสิร์ต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อยู่ไหมคะแล้วก็อยากจะฝากอะไรถึงแฟนๆชาวไทยด้วยค่ะ네 태국 SM 트루의 질문인데요. 작년 네. 태국에서 봤던 콘서트를 되게 성공리에 마치셨는데 네. 혹시 올해는 태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태국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태국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콘서트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저희는 나라에 상관하지 않고 어디든 사랑해 주신다면 저희는 항상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태국 팬 여러분들이 저희를 많이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 또한 열심히 준비해서 얼른 태국에 가서 멋진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브라 코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진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를 또 이렇게 보러 오신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잠시 내려두시고 저희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항상 좋은 기사 써주시고 정말 멋진 사진 찍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오늘 무대에서만큼은 저희와 함께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벤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콘서트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휴일을 반납하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 말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세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